너 갈 일이? 어? 하루는 뭐지? 저번에 할 때 이미 진작했다. 응? 아이고, 아이고. 빠빠빠빠빠빠. 하이염, 버퍼링 왜 이렇게 심하지? 어서오세요. 뭐라고 읽어야 돼? 소고기님 어서오세요. 일단 트위치 자체가 지금 한국 서버가 상태가 안 좋대요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유튜브나 아니면 아프리카로 오셔서 보시는 게 좋아요. 참, 오싱뷰 추천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. 아이고, 아프리카 진짜 아프리카에 신경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순위가 자꾸 쭉쭉 내려가더라. 물론 그래도 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기분이. 잠시만, 지금 아프리카가 몇이지 순위가? 아프리카가 아프리카가 11,728위. 아휴, 이거밖에 안 되네 순위가. 아이고. 나 뭐지? 만들고 있는 곳. 잠시만, 나 도랑에 빠졌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. 아, 됐다. 나무가 없네. 나무 형 줄게. 아까 형이 준 거 아직 반도 못 썼어. 어디더라? 여기 있다. 여기가 아닌데? 어디지? 형, 형네 어디야? 아, 여기구나. 문까지 달았어, 여기에? 어? 아니, 여기 문까지 달았고. 뭔 소리요? 나 그 지상에 있는데. 아, 형 위에 있어? 나 방금 바로 위에서 저거 나무 무너지는 소리, 아버지? 나무 부러지는, 나무 넘어가는 소리 들렸거든? 그 내가 그 뭐고 이게 그 나무로 산 만드는 거? 오늘 왜 이렇게 재밌어 보이죠? 1,800원 주고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그이 닥치시오. 그이 닥치시오. 게임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. 에이씨. 옛날에 90% 주고 샀었는데 왜 환불을 했을까? 물론 그때는 혼자 하느라 재미가 없긴 했는데 그래도. 나한테 사면 싸게 살 수 있었을 거고. 진짜? 형 어딨어? 잠깐 그.. 나.. 그.. 탑. 응? 위에. 탑 위에? 아, 오케이 오케이, 찾았어. 이거 한번 주는 게 빠르네. 내가 아파트를 만들어야지. 아파트? 지금 이거 그냥 주택 형식이잖아. 아파트로 개조시키려고. 솔직히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긴 좀 그려. 굳이 따지자면 지금 비상계단이랄까? 아, 지하에? 아니, 그럼? 지상에. 그거 탑 짓고 있는 거? 어. 그거는 아무리 봐도 지금 비상계단인데? 아니다, 그 아직 내가 제대로 안 다듬어서 그렇던데. 다듬으면 달라질걸? 잠시만. 여기 형 뒤에 뒀어, 나무. 어. 근데 이거 뭐지? 유저가 만들면은 이거
얘네 블록 다 부시지 않아? 플레이어가 어? 만들면? 닌자가 부수신다고? 아니 뭐지, 플레이어가 만든 블록은 좀비들이 다 때리잖아. 근데 여기 안 부서졌잖아 아직.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잖아. 그러니까 막아야지. 막기 위해서 짓는 건 뭐. 아이고, 암튼간에 16일차 아침 오면은 바로 뜹니다 오늘은. 16일 아침. 아, 레이밍님 님도 알아두세요. 아, 레이밍님 이거 마이크를 키워놔야겠어. 잘 안 들려. 아, 내가 이미 줄여놨구나 옛날에. 몰랐네. 다녀오시게요? 아, 가야죠. 다녀오시게 젊은이. 근데 이번에 가까운데 떨어졌네요 비교적. 뭐지? 나 그 탑. 어우 깜짝이야. 뭐지? 네 소고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저거 팔로우 소리를 바꾸긴 해야 돼. 언제 하지? 근데 잠깐만 먹지를 못해. 헤헤 좀 성장하니까 진짜 갓게처럼 보이네요. 아니요 갓게임까지는 아니고 닥소스들이야말로 진정한 갓게임이랄까. 뭐야 삽? 참 여기 철삽도 있어. 아까 좀비가 가지고 있더라. 근데 총알은 못 만드나? 아니다 만들 수는 있겠구나. 설계도랑 자원만 있으면. 아 진짜 오늘 컬러네이님이 들어왔어야 했는데. 에이씨. 아 어제 할걸 피곤해도 피곤해도 어제 킬걸. 히히 참 뒤늦은 후회였다. 토크 소울 성회장 시시래니까. 아이 근데 어제는 너무 피곤했어요. 살짝 멘붕이 왔어가지고. 어, 나 어떡하지 이거? 뭐? 건물 짓다가 건물이랑 같이 붙어버렸는데. 누구 형? 어 못 움직이는데 이거 뭐지? 오 됐다 됐다. 어, 어 다리 부러진 것 같은데? 어 됐다 됐다. 어 근데 다리 부러졌지. 어 됐다 됐다 됐다. 형 옥수수나 캡시다. 옥수수? 아니 난 뭐 해야 될 게 있어. 잠깐. 아. 형 자꾸 누님이 옆에서 뭐라 하시는 것 같던데? 아닌가? 어, 옥수수 이야기 하고 있었어. 아. 아 옥수수 팔 거라고? 솔직히 우리 식량 뭐 먹지도 않잖아 생각해보니까. 어, 어. 식량 먹기 전에 죽어서. 그리고 배고프면 죽고.
그거면 다 회복된대. 중령무시 갓겜. 찐따여서 그런데 혼자 해도 재밌어요? 혼자 하면 조금 많이 힘들고 짜증나요. 네, 성균님 어서오세요. 솔직히 말하면요, 혼자 하면 정말 재미없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90% 할 때 한번 샀었는데 그때 바로 환불을 했다지요? 한 시간만 하고? 아, 이거는 안 되겠다. 이건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2시간 되기 전에 후딱 환불을 했다는 그런 게임이랄까? 인정 각이닥. 그쵸? 솔직히 그렇다고 제가 뭐 고수도 아니고 처음 하는 게임에서 그렇게 미친드랑 뭐라 해야 돼, 미친듯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없고. 아우, 켜고요. 왜 이리 켜갖고 있지? 아, 여기 목책이 여기 있었구나. 형, 농사를 집 안에서 지어볼래? 아, 뭐지? 땅속에서 지어볼래? 뭐 그래도 괜찮은데 상관없잖아. 누님, 옥수수 팔거면 이거 드릴까요? 182개 있는데.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냥 누님도 마이크 하는게 차라리 편할 것 같긴 한데. 나무가 부족하구만. 나무초? 나 아직 1500개 정도 남아있어. 집 만드는 거 진짜 나무 많이 깨지네. 어딨어? 아, 여기구나. 형 뭘로 만드는데? 그냥 나무. 뭐 나무 그냥 프레임으로 하면은, 아 뭐지? 우드 프레임 그걸로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않아? 그, 뭐 그렇긴 한데 판자를 만들 때 많이 쓰니까. 아, 이것도 조금 패치돼야 돼. 마인크래프트처럼 뭐 판자 만들면은 뭐 쪼개져가지고 더 많아지든가 해야지. 물론 톱밥 나오는 것들은 제외하고. 아이고, 수영장 물이 왜 이리 탁한가 했더니 수영장 바닥에 쓰레기가 있구만. 뭐시야 이거? 빈 가방이네? 참, 이거 TV는 못 켜나? 못 켤 거야? 켜본 기록이 없어서. 전에 어떤 사람 뭐지?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TV를 아이템처럼 캐기는 했는데 나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형 뭐해? 응? 뭐해? 아파트로 만들라고. 참, 형 아파트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처마는 만들어야 돼. 어? 처마 이렇게 살짝 꺾이는 거. 안 그럼 좀비가 타고 올라와. 나 진짜 컬러네임님이 그거 안 말해줬으면 나 기절할 뻔했다. 좀비들이 타고 올라온다고? 그렇게 안 꺾여있으면은 좀비가 타고 올라온대. 저거 뭐지? 기어다니는 애 있잖아. 아, 벽 타고 올라온다고? 그래, 별 좀비 다 있네. 집에 전기톱이 있던가? 전기톱이 있다. 이거를
하나같이 내구도가 다 거지가 돼있네? 아 써야겠다. 아 자꾸 이거 화분 뭐지 상자 열다가 화분을 자꾸 먹는다.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나무 블럭 같은 거 횃불로 때리면 불 붙나? 안 붙을걸? 붙나? 안 붙네? 아 나 순간 이거 때려가지고 뭐... 이거 시꺼매져가지고 어 설마 불 붙나 하고 쫄았네. 어? 마인크래프트랑 마인크래프트는 불 붙지 않나? 안 붙어. 아 그럼요. 여기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. 야, 어떻게 짓지? 아. 어렵다. 잘못했는, 아. 벗어야 되는데. 여러분은 지금, 세븐데이즈 투나이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계신 인구님을 보고 계십니다. 따라하면 안 되는 거. 근데 보면 크리에이티브 모드도 따로 있지만. 근데 그 모드 하면 재미없으니까. 형 그거 바지야 아니면 팬티야? 어? 형 지금 입고 밑에 입고 있는 거 바지야? 아니 바지 없는데. 아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게 그게? 어. 어. 더 입으면 더워질 것 같아서. 아 그렇구나 이게 다 벗은 거구나. 아니 뭐지 갑자기 뒤에를 봤는데 엉덩이가 참 탐나다. 엉덩이가 참 탐난다. 근육질 근육 많아서. 엉덩이가 정말 복숭아 같다. 아 암튼간에 전기톱 못 쓰니까 이거 그냥 도끼질 해야겠네. 살 거면 지금 사고 1,500원짜리 게임을 하나 더 사라고 트위치에 전해주세요. 위에 채팅. 아 예. 님 뭐지 소고기님 그렇대요. 그림 같은 거라도 구해야 되나? 뭐 보니까 한국 서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될 것 같긴 해요. 아니면 스팀에서 뭐 외국인이랑 뭐지 그룹 들어와가지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왜 3으로 때려요 아깝게. 아니면 뭐지 다음 뭐지 만약 타면은 다음번에 저랑 저희 할 때 같이 해도 되고. 소고기님 이미 나가셨나? 드디어 밥이다. 아이 무서워. 님 왜 주먹으로 캐세요? 이분 정말 많이 심심하신가 보네. 돌이 없어요? 나무가 없어요? 님 그거 쓰지 마요 아까워. 이분이 자원 아까운지를 모르시네. 좀비야 좀비야 오소며 와봐라. 그렇다고 진짜 오지는 말고. 빠바 레벨이 상승하였습니다.
원래 좀 기다렸다 아웃라스트 2 살려 했는데 이거 살까? 어떤 거요? 못 사신다고 그죠? 저는 개인적으로 아울라스트는 조금 별로 심쿵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. 아 정말 심쿵해. 나나나나나. 아 배고프다. 아 야식을 뭐 먹을까? 이따가 치킨? 아니야 치킨 시키면 엄마한테 욕 먹어. 이 시간에 뭘 시키냐고. 그리고 지금 되는 데가 있나? 나는 대학교 근처에 있어가지고. 아 맞아. 그런데 하긴 새벽에도 되는데 24시간 하는 데가 제법 많지 학교 근처. 솔직히 그런데 24시간 하는 데 그다지 맛있는 데가 별로 없어. 솔직히 그런 데는 뭐지 음식점이라기보다 그냥 배달업체라. 그래서 나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배달을 자주 시켜 먹으면서 맛집을 찾아다녔지. 야식 먹을 거면 방송 좀 더 해요. 토크소울이라도 일단 좀 보고요. 일단 뭐지 세븐데이즈 끝나고 제 기분에 따라서. 진짜 학교 4년 다니면서 졸업작품 매진한 것보다 배달 시키는 데 매진한 게 더 많은 것 같아. 어? 뭐를 한 게 더 많다고? 맛집 찾는 거? 배달하면서? 배달 그걸 시켜 먹으면서? 뭐 학식보다 맛있으면 됐지? 형 요거 뭐지? 일부러 요거 기둥 해놓은 거야? 무슨 기둥? 여기 지하. 그거 기둥 안 해놓으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. 아 무너져? 어. 또 이런 쓸데없는 데서 이런 섬세함을. 이놈의 게임 진짜. 아 좀비 들어왔다. 어디냐 또. 좀비야 제발 목책 좀 그만 부숴라. 소리가 많이 심하다. 좀비! 좀비가 왜 이렇게 많아? 그니까 야 좀비다 사람 살려요. 근데 진짜 좀비 왜 이렇게 많아? 알고서 많은 것 같은데. 진짜. 뭐라고? 14일보다 좀비가 많은데? 14일보다 좀비가 많은데? 어, 죽었다. 14일은 날짜 아니야? 어? 14일은 날짜 아니야? 그러니까 14일째 때보다 좀비가 많다고? 아. 난 모르겠다. 맨날 뭐 얼굴이 다 무너졌다. 아, 아 진짜. 와 꼭대기 층 다 날라가 버렸네. 뭐 저거 탑? 어. 아. 와, 계단을 깎으면 좋다. 아, 갑자기 안 하고 싶네 이거. 나무 이거 어떻게 구하지 또? 어디 좀 보자 어떻게 되는지. 계단 이거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. 한 층이 없어졌다. 다시 만들어야겠다. 어디가 무너졌단 겨? 그러니까 원래 이거 계단이 있었다.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? 여기 위에 판때기 하나 있었고 다.
그래, 다 지금 무너진겨? 어, 다 무너졌다. 아니, 뭐. 아니, 나 이거 그냥 이거. 이거 이런 거 하나 딱 때려 부쉈단 말이야. 어. 이런 거. 근데 이거 하나 때려 부수니까 그냥 다 무너져버렸는데? 이거는 괜찮고. 이렇게 건축이 어렵습니다, 여러분. 네, 태연님 어서오세요. 형 그냥 마인크래프트를 해. 이래서 집 지을 땐 건조공을 시켜야 돼. 아 근데 기분 나빠. 그러게요. 그래서 건축학과가 있는 거지요. 물론 건축학과 안 나와도 뭐지 건축학원을 다니면 되긴 한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아니다. 대학 다니는 게 돈은 더 많이 드는구나. 아 생각하니까 열받네. 등록금 1200 때려받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. 아니 더 드나 이제? 더 들었나? 한 학기에 400이니께 400, 800, 1200. 와 이거 다시 또 만들어야 돼. 1200 아이씨. 아니 비 저... 내리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지? 응? 비 오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고. 나무는 나무대로 나가고. 비올 땐 건설 현장에서도 어디 따로 하는데 별로 없는데. 배고프다. 진짜 팩 뭐지? 이따가 팩이나 먹어야지. 아 이거 예뻐서 사는지 이제 알겠다. 왜? 기둥 위에 판때기를 붙여놨단 말이야. 근데 나 기둥을 더 연장시킨다고 기둥 위에 있는 판때기들 딱 4개만 없앴어. 그러니까 다 무너져 내려버리네. 나머지가 연결 다 안 돼 있으니까. 아니 뭐 이거 독학해야 돼 이거. 글쎄 뭐 이리 착잡해. 뭐라나? 어디 레이밍님은 집에 있고 누가 없는 거지? 아 누님이 멀리 가셨구나. 형 누님 어디 가신데? 어디가? 어디 가고 있어? 상점은 지난 거 같은데? 파밍? 아이템 구하러? 난 또 혼자 보물 찾으러 가셨나 했네 또. 근데 보물 그거 뭐지? 위치가 뜨나? 원래? 어? 그 보물 상자 있잖아. 그거 퀘스트일걸? 날이 밝았습니다, 여러분.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지요. 물론 돌아오는 방법은 간단하지만서도 죽으면 되는 거? 아, 근데 진짜 졸리다. 아, 닥터하기 귀찮은데, 그러면. 빈젤님, 공기기 뭐 쓰세요? 저 뭐지? 인터넷 KT로 바꾸면서 거기 거 쓰고 있어요. KT에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. 저거 인터넷 비싼 거 쓰니까. 아 근데 KT가 확실히 좋긴 하다 인터넷이. 비싸서 그렇지. 와이파이 끄니까요. 와이파이 공유기. IP 타임 쓴 사람 없나? 글쎄요. 형은 형 와이파이 못 써? 나 모르겠는데. 형 인터넷 어디? 집에는 IP 타임 쓰는 것 같은데. 아니 지금 뭐지? 형 자취방.
그거는 모르겠다. 안 알아봤다. 아, 그냥 뭐 자취방 거기 공유기 따로 설치해줘? 설치돼 있는 거 쓰는 거야? 모르겠네요. 매밍님, 님은요? 네, 저요? 네. 공유기요? 네. 저는 저는 SK. 아, SK도 저거 뭐지 설치해주죠 와이파이. 네. 뭐 그렇대요. 와이파이 안 잡혀서 유. 뭐 쓰던 게 안 잡히는 거예요? 아니면은 뭐예요? 쓰던 게 안 잡히면 어쩔 수 없는데. 누님 이제 돌아오세요. 나 이제 뭐지? 이거 서버 좀 닫게. 근데 닫아도 상관없을걸? 아마? 아니 나중에 혼자 뭐지? 들어왔는데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외롭잖아. 근데 뭐 와이파이 공유기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? 아니면 뭐예요? 총알이 형 이거 총 들고 있는 상태에서 스크랩하면 어떻게 돼? 어? 이거 총 이거 스크랩하면 어떻게 돼? 안 해봤는데? 난 이거 그냥 분해되는 건가? 아니면 뭐지? 아닌가? 빠바밤. 지금 안 잡혀요. 서버 터졌나봐요. 글쎄요. 그랬으면 아마 님 지금 뭐지? 모바일로 들어오신 거 보니까 와이파이인 거 같은데? 그러면 님 지금 방송도 못 볼걸요? 아니면 지금 데이터로 보고 계신가? 설마. 아, 데이터가 그렇게 많을까. 일 나간 바깥 사람들을 기다리며 언제쯤 올려나. 아, 근데 알바 가서 도시락 좀 더 가져올 걸 그랬다. 태기 생각해보니까 오늘 샌드위치랑 햄버거밖에 안 가져왔네. 아, 진짜 당일 대기 그런 거 없었으면 우리 집으로 좀 택배 보내라 달라 할 거예요. 딱 3일 전에 이제 택배 예고 딱 해놓으면 그거를 딱 보내주는 거지. 편의점 알바생들은 이제 그걸 싸게 팔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? 싸게 팔지는 못할 걸. 어? 애초에 기록이 다 남으니까. 물론 폐기 찍으면은 상관이 없긴 한데 그러다가 전쟁님한테 걸리면 조금 곤란하고. 응? 아이고. 근데 확실히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맛있긴 해. 응? 진짜 편의점 도시락 초창기 때 정말 거지였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. 어디쯤 오시고 계신가? 아직 파밍하고 계시나? 레이밍님, 님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? 글쎄요. 지금 형은 언제까지 할게요? 아, 모르겠다. 이거 건물 짓다고 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. 어디? 지금 데이터. 아, 데이터요? 살 때까지 보게요. 님, 데이터가 요즘 많이 비싸요. 데이터는 아끼시길. 아니면 그냥 PC로 보시든지.
그냥 컴퓨터로 보시면 되지. 형 누님한테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봐. 상관없다는데. 아니 이거 지금 서버를 닫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라. 네가 다른 게임 방송하고 싶으면 닫아도 되고. 아니 지금 방송을 끌 거긴 한데 글쎄 일단 조금 쉬고 조금 더 킬까 생각 중이라. 뭐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럽세. 더크솔 일단 그것도 생각해보고요. 일단 피곤해가지고 그런 관계로 일단 서버 닫습니다. 네. 퀵. 그리고 녹화 종료.